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초등부 안에서 선생님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요. 모두가 얼굴도 다르고 몸의 크기도 다르고 키도 다른데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의 외모, 얼굴 아니면 키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또 보실 수 있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낼 때에 그때마다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예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이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니 어떤가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은 보통 어떨 때 찍나요? 보통 다쳤을 때 찍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사를 할 때에도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요. 전우사님도 이 엑스레이 사진을 몇 번 찍어보긴 했는데요. 다쳤을 때 많이 찍었고요. 또 건강검사를 할 때 찍기도 하였어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발목을 삐었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때 의사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진찰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프면은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가는데요. 우리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속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엑스레이 사진에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요. 머리 뭐 CT 촬영도 하고요. MRI 촬영도 한다고 합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 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는 않아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최신 엑스레이 기기로 찍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계시는데요.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은 잘 건강하게 있는지,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모두 다 들여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춘다고 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싸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모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졌던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컸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은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지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울왕이 점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해 이새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였는데요. 이새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유다 지파 사람 이새를 찾아갔고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왕이 있는지 보러 갔습니다. 천천히 어떤 사람이 왕이 될까 찾아보았어요. 사무엘은 사람이었기에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였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아멘. 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은 키가 컸고 훤칠했어요. 아주 잘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죠. 사무엘의 눈으로 엘리압의 관상을 보니까 왕이 될 사람 같았나 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잘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빨갛게 칠한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신 것은 우리의 외모, 키, 훤칠한지 잘생겼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예뻐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때서부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천천히 보았는데요. 먼저는 엘리압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비나밧도 보았고요. 그리고 삼마도 보았어요. 이새의 아들 7명을 차례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엘은 눈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처음에는 외모가 다 보였을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새는 사무엘에게 7명의 아들을 보여줬는데 사무엘은 긴가민가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일까? 아니면은 둘째가 왕이 될 사람일까? 셋째가 왕이 될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왕이 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까? 이런 고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7명이 아들 전부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제는 사실 여기 사무엘에게 보여준 일곱 명의 아들 외에도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막내 아들이었어요. 일곱 명 아들은 사무엘과 인사하고 지냈는데 막내 아들은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자, 여기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양을 잘 안고 있죠. 새끼 양인 것 같아요. 사무엘과 모두 다 인사를 하고 있더라도 이 한 명 정도는 아마 양을 돌보고 있어야 했나 봐요. 사무엘은 이 막내 아들, 그 아이를 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였어요. 너무 궁금하였나 봐요.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막내 아들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같이 밥 먹지 않을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서 어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하였어요. 결국 이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은 이 막내 아들을 결국 보았는데요. 사실 막내 아들 역시 눈이 빛나고 아름답게 생긴 소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 마음을 잘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무엘은 그것을 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아들의 마음을 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는데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혹은 선지자로 세워질 때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 아들의 마음을 보았고요. 그를 다음 왕으로 점찍어 두어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뻤던 막내 아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의 다음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예뻤어요.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잘 담겨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엄청나게 컸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나의 외모, 나의 키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여기에 얼마나 잘 담겨 있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매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키와 우리의 얼굴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의 마음들이 점점 커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